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성심당 빵집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심당이 처음이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심당은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대전의 토종 빵집 브랜드입니다. 이른바 빵지 순례를 통하여 가고 싶은 빵집 1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성심당은 대전 외에는 지점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빵지 순례는 대전의 관광 문화로까지 자리 잡았고 성심당에 가기 위해 대전에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 성심당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애정은 각별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성심당은 변치 않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저는 성심당이 대전을 넘어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 된 이유를 성경적 신앙을 토대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성심당이었습니다. 성심당은 대전 은행동에 있는 본점부터 대전역점, 대전컨벤션센터점, 롯데백화점 대전점 등 네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크와 구움과자류를 판매하는 케이크 부티크 매장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5개에 달하는 매장을 자랑하지만 성심당의 시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시작은 1956년 대전역 광장 노천 찐빵집이었습니다. 함경남도 함주가 고향인 임길순 씨는 일사후퇴 때 가족과 함께 월남했습니다. 임길순의 가족은 거제도에 터를 잡고 생계를 꾸렸지만 나날이 힘들어지는 삶에 서울로 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어렵게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던 중 대전역에서 고장이 나서 기차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열차가 한번 고장 나면 언제 다시 달릴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기차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었기에 임길순의 가족은 대전역에서 배회를 하다 가까운 대흥동 성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성당의 신부는 임길순 가족이 흥남부두를 탈출해서 거제도를 거쳐 대전까지 오게 된 과정과 사연을 듣고 난 뒤에 미군이 나눠준 밀가루 두 포대를 건네주었습니다. 임길순의 아내 한덕순 씨는 밀가루로 찐빵을 만들어 팔자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세운 찐빵 노점상 앞에는 나무 팻말로 성심당이라는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임길순과 그의 아내는 성심당으로 빵집 이름을 지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아 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군의 구호품인 밀가루가 대전역을 통해 유통되던 시절이어서 재료를 구하기도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과 정성으로 빵을 만들어 팔겠다는 임씨 부부의 마음이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결심이 아무리 중요한들 예수님이 계신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좌정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눔을 실천한 성심당이었습니다. 찐빵은 곧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단팥을 듬뿍 넣은 데다가 당일 만든 신선한 찐빵만 판매한 것이 인기의 요인이었습니다. 임씨 가족은 하루에 찐빵 300여 개를 만들면 100여 개는 고스란히 남겨 고아나 노숙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려웠던 전쟁통에 먹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고픔에 허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성심당에서 장사가 끝날 무렵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앞에 줄을 지어 남겨진 빵을 받아갔습니다. 임씨 가족 역시도 어렵게 얻었던 밀가루 두 포대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빵집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따뜻한 찐빵을 나눠주므로 성심당 빵집은 입소문을 타고 대전 전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 본격적으로 전설의 빵집으로 그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소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시는지요? 며칠을 굶은 사람들은 대전 성심당에서 나눠준 찐빵 하나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던 성심당의 사랑과 인심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나눔은 그래서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성심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성심당에도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2005년 성심당의 존폐가 달린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경제적 악재까지 겹치고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하던 시기에 가게가 잿더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심당을 부동산에 내놓기까지 하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그 순간에 천군 만마와 같은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심당의 직원들과 대전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허기진 배를 채워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십시일반 재건에 성금을 보내준 의리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모인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복구에 나섰고 어렵게 구한 중고기계로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빵을 샀고 화재 이후 성심당 매출은 다시 30%가량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던 성심당이 위기에 처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그 사랑의 나눔과 섬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준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옆에서 항상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심당은 우리 곁에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이 같은 철학은 임길순 창업주가 찐빵 300여 개 중 100여 개를 남겨 이웃에게 나눠준 것처럼 지금까지도 매일 팔고 남은 성심당 빵과 죄관은 모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3천만 원가량의 빵을 보육원과 양로원, 장애인시설, 복지센터 등에 보내어 성심당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길순 창업주의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심당은 100% 정직한 납세를 기업가의 기본 자세로 삼고 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기업 이윤의 15%를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을 경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사 고과의 40%는 동료 간의 사랑과 배려로 평가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와 시민경제학의 권위자 루이지노 브루니 이탈리아 룸사대 교수는 2016년 한국을 방문해 모두를 위한 경제를 소개하는 강연에서 성심당의 경영 사례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대기업이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20세기 기업관이라며 성심당은 분배와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이자 시민경제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먹고 살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빵집이 이제는 대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인정받는 1등 빵집으로 성장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심당이 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